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알아볼 시장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비만 치료제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당뇨 치료제로 잘 알려진 GLP-1 작용제 식약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마운자로 112의 위구비 같은 제품들이 지금 가장 많은 판매를 높이면서 매출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22년도 기준에는 약 23빌리언 달러 정도 수준 되었던 것이 28년 정도가 된다라면 65빌리언 달러까지 늘어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이 GLP-1의 작용 중에서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비중이 기존의 10%에서 약 30%대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 선두주자인 노보노디스크와 릴리 이외에 암젠이나 파이자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 마켓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유고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8주 만에 체중이 24% 정도 감소를 하면서 우수한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이제 투여를 했을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침투율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이 외국 기업들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뇨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GLP-1 작용제들이 비만 치료제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곳들을 향해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펩트론에는 이러한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단감기를 늘려주는 약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 GLP-1 작용제들이 대부분 주 1회에 한 번씩 주사를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번잡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 즉 투여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주 1회 투여하던 것들을 월 1회 혹은 월 2회 정도로 조금 더 투여 기간을 변경을 해줌으로써 복용의 편리성을 높여줄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최근에 해외 예약사들과 일정 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에 관련된 텀시트를 수령했다라고 회사에서는 밝히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노보노디스크나 릴리 향으로 기술이 도입하게 된다라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이러한 기술 이전 케이스를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은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성장과 관련해서 펩트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